안녕하세요. 새벽 아침을 여는 남자 워터예! 예! 입니다. 아, 또 하루가 지났습니다. 어떻게 추석 명절 이제 잘 이제 준비들 하고 계신가요? 저는 잘 열심히 준비하려고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이게 저의 열심히 준비니까. 아, 머리가 많이 자랐는데 지금 내일 모레 다시 파마할 예정입니다. 다 풀려갖고 아직 머리가 개판인 점 아무도 신경 안 쓰시면 쓰시지만 저는 신경 쓰고 있으니까 좀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 머리가 지금 어저께 선탑이 끝났는데요. 선탑 이제 두 번째 또 구독자분이 하셨는데 되게 즐거웠고 재밌었습니다. 저랑 나이가 이제 동갑이다 보니까 통하는 부분도 있고 뭐 결혼도 하셨고 아기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같이 말할 수 있는 부분 좀 많았고요. 뭐 나름 열심히 이제 하시려고 뭐 새 운동화에 막 이렇게 트레이닝 운동화에 옷도 이렇게 하시고 하셨는데 뭐 잘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진짜 진심으로 바랍니다. 잘 되기를 바랍니다. 잘 준비하셨으면 좋겠고 근데 이제 차는 근데 자꾸 이제 새 차를 고집을 하시는데 새 차는 하면은 이 일을 못해요. 일단은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잖아. 그럼 기다리는 동안 뭐 손가락 빠고 있을 건 아니잖아요. 근데 이제 뭔가 이렇게 약간 아쉬운 점은 그거죠. 이게 자기 상황에 여의치 않으면 자기 상황에 맞게끔 행동을 이렇게 일을 해야 돼요. 뭐든지 내가 예산이 500이야 막말로. 그러면 그냥 500만원짜리 트럭 사면 됩니다. 나머지 할부 안 치고 굳이 내가 500만원밖에 없는데 몇천만원짜리 이렇게 새 차를 할부를 안 쳐서 그렇게는 안 하는 게 난 좋지 않을까. 아까 그분이 그렇다는 게 아니고 제 기준 그냥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저는 그랬거든요. 저는 진짜 저는 오히려 있는 트럭을 팔고 더 비싼 가격에 팔아서 이 싼 트럭을 다시 사고 남는 차액으로 다른 걸 또 준비했습니다. 뭐 번호판 사면서 돈을 보태고 뭐 그렇게 했죠. 뭐 트럭만 산다고 됩니까? 트럭 사면은 또 판스프링 올려야죠. 뭐 타이어도 갈아야죠. 아, 타이어 진짜 앞에는 8피 뒤에는 10피 꼭 바꿔 끼십시오. 제가 뒤에만 10피고 앞에는 그냥 기존에 있는 걸 꼈는데 이게 4피짜리였는데 8피를 끼니까 와우 진짜 좋아요. 안정감이 무게를 많이 실으면 실을수록 이 차가 타이어가 이제 제가 이 앞 타이어가 광폭인데 정말 이 8피가 안정감 있게 차를 잡아줍니다. 오히려 공차 때 더 튀어요. 통통통통 튀다가 딱 실어놓으면 차가 쫙 우와 람보르기니처럼 막 깔려갑니다. 내 트럭은 람보르기니. 그래서 너무 좋고요. 자 이제 취업을 좀 이제 그분은 그래서 이제 잘 마무리했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뭐 그냥 뭐라 할까 잘 진짜 잘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저는 이제 뭐 선탑을 이제 한 거지만 뭐 너무 생각이 좀 많으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래요. 뭐 그러니까 그거는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성격이니까. 저의 성격이랑 이제 다 틀린 거니까. 저는 뭐 일하기 전에 뭐 결정하고 취직하고 나서 이 회사 들어오기 전에 다른 그 회사 들어가서 일할 때 뭐 선탑도 안 했습니다. 그냥 계약서 쓰고요. 그날 일할 수 있냐고 그래서 네 그러고 일하는데 그래도 하루는 한 번은 타봐야 되죠. 아 그럼 네 그리고 4시까지 오세요. 그래갖고, 4시까지 가서, 하루, 이제, 선탑을 했죠. 선탑 해달라는 말은 안 했는데, 그냥 하라고 해서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사람마다 각자의 그 이제 성격이니까. 그러니까 본인이 눈으로 보고 와서 판단을 하려고 하면 안 돼요.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 그러니까 내가 하는 일이 어떤 일인가,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이 그러니까 궁금해서 오시려고 하는 거는 이해는 합니다만 와서 아 이게 이런 일이야 이렇게 판단하면은 그건 오판입니다. 선탑은 그냥 일에 대한 진행이나 이런 것만 보는 거지 일에 대한 강도를 따지는 게 아니에요. 강도는 10분의 1도 못 따라갑니다. 진짜 같이 선탑하고 둘이 하고 상차하고 뭐 해봤는데 아 할만하네 해야지 그러고 하면은 그거야말로 그냥 바로 지옥으로 가는 나락행입니다. 나락행. 절대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제발. 그리고 이게 남자들은 약간 고집이 좀 있어요. 쓸데없는 자기들만의 어떤 그 고집이 있는데, 그러니까 고집을 부릴 때 부리는 건 좋지만 쓸데없는 고집은 자꾸 부릴 필요가 없어요. 그런 진짜 이 남자들 보면은 이렇게 자꾸 쓸데없이 이렇게 고집 부리고 뭐 이렇게 기싸움 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은 사회생활 잘하시는 분들을 못 봤어. 그러니까 제발 우리 취업을 준비하시는 우리 친구 동생분들은 제발 그런 짓 하지 마십시오. 그런 생각 하지도 마시고. 그리고 이제 그 이 추석 지나고 뭐 이 혹시 생수 쪽 이제 일을 준비하려고 하시는 분들은요 면접을 보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일단 체력을 키우세요. 제가 매번 말씀드리지만 우리 일이 제일 중요한 게 몸뚱아리예요. 몸뚱아리. 몸이 건강해야 된다고. 신체가 건강하지 않으면 절대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신체보다 더 중요한 건 멘탈이고 진짜 이 정신이 건강하지 않으면 이 일을 못합니다. 그리고 술 좋아하시는 분들은 한 6개월 정도 술 끊는다고 생각하시고 시작하세요. 그러면 또 못해요. 그러니까 안 해야 될 게 되게 많고 준비해야 될 것도 되게 많습니다. 그 형편이 안 돼가지고 번호판 못 사는 거는 정말 저도 이해합니다. 어쩔 수가 없어. 그건 너무 비싸기 때문에. 근데 번호판을 만약에 못 산다 그럼 뭐 회사에다 사정 잘 말씀드리고 그냥 회사 걸로 임대를 하겠다 그럼 되는 거예요. 근데 정말 차는 이 일을 안 하더라도 남자 트럭 한 대 있으면 어디 가서 뭘 해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차는 꼭 준비를 하세요. 그리고 제발 부탁인데 뭐 중고차 안 나와요. 뭐 차 값이 비싸요. 뭐 지금 뭐 올랐는데 못 사요. 뭐 그런 말 하실 것 같으면은 아예 그냥 말도 꺼내지 마세요. 중고차요 찾아보면 다 있습니다. 없을 수가 없어. 시세보다 아 조금 비쌀 수 있겠죠. 근데 그 시세는 누가 만듭니까 도대체. 그냥 사람들이 말하는 그 시세가 자꾸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말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저기 뭐 사이트나 이런 데 보시면 되고 제가 어제도 그 중고차 하시는 제가 이 거래처 여기 분 차 뭐 새 차 하신다 그러길래 제가 그냥 제가 아는 중고차 사장님한테 이제 제가 이 트럭 사신 이 어르신이에요. 굉장히 연세 많으신데 되게 매너도 좋고 그러세요. 그분한테 연결시켜 드렸어요. 그냥 트럭 있어요. 몇 대 있더라고요. 뭐 차값이 뭐 트럭이 없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돈이 없는 거지 트럭이 없는 게 아니니까 제발 좀 그냥 일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준비를 하세요. 준비를 그런 준비를 해야 된다. 몸도 준비하면서 차도 준비를 해야지 뭐 택배를 하든 생수를 하든 뭘 할 거 아닙니까. 아무것도 없이 그냥 맨몸으로 뛰어들어갖고 할 수 있는 일은 아니잖아요. 그냥 준비를 해야 돼요. 최소 자기 차 자기 트럭은 있어야 된다 맞습니다. 그 정도는 준비해서 또 좀 뭔가 이렇게 선탑을 좀 하고 의지를 좀 다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저는 그게 좋아요.
선탑을 뭐 여러 번 한다고 좋은 게 아닙니다. 그리고 보통 한 번 하면 감 잡잖아요. 아닌가? 한 번 하시면 알 텐데. 아, 이런 일이구나. 모든 일을 하기 앞서서 항상 두려움이 앞서지만 막상 해보면 진짜 저도 아니거든요. 진짜로 정말 특수한 상황이 아닌 이상 사람 사는 일, 사람 하는 일 다 똑같아. 제가 뭐 많이는 안 살았지만 제가 살면서 항상 생각하는 게 그겁니다. 제가 약간 궁지에 몰리면 그냥 약간 막가파가 되거든요. 내가 막가파식 행동을 합니다. 그래서 에이씨 그냥 뭐 막말로 제 식대로 생각을 하자면 아이씨 또 뭐 뒤지게 하겠냐 그냥 하면 되지 뭐. 어? 진짜 뭔가 절망이나 나락에 빠졌을 때도 저는 항상 그렇게 생각하고 말고 말아요. 뒤로 뭐 몇 번을 생각 안 합니다. 그냥 내가 저지른 행동에 대해서도 절대 여러 번 생각 안 합니다. 내가 만약에 잘못을 했어. 근데 그게 내가 잘못한 거죠. 잘못한 거야. 순간적으로 그러면은 솔직히 순간적으로 돈 생각을 먼저 하게 될 거야. 난 그래요. 뭐 여러분들은 어떤지 몰라도 뭐 만약에 내가 사고를 쳤어요. 차로 사람 왜 사람 차고 차로 내가 앞에 가는 차를 받았어 그냥. 그럼 100% 내 잘못이잖아. 내가 후진하다 뒤로 차를 받았어. 내 잘못이잖아. 내렸어 사람이. 그럼 뭐 아이 뭐 브레이크를 그렇게 밟으시면 어떡해요 뭐 그런 얘기 안 합니다. 그냥 잘못했습니다. 괜찮으세요? 그냥 보험 처리 해드릴게요. 아 정말 미안합니다. 그러고 말아요. 그리고 바쁘신데 가시고 제가 사진 찍고 다 찍으시고 저도 찍고요. 가시라고. 그냥 그렇게 하고 끝냅니다. 그러니까 여러 번 생각을 안 해요. 뭔가 내가 잘못을 했다는 거에 대해서는 무조건 인정을 빨리 하는 편이에요. 그게 속편하거든. 그리고 그 일에 대해서 다시 생각을 안 합니다. 시간이 그냥 해결해 주는 일들은 절대로 생각 안 합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머리 아프거든. 열받고 억울할 수는 있죠. 그게 내가 내 스스로 내 자신한테 한심한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그거 말고 이제 그리고 뭐 일에 대해 있어서도 그냥 제가 딱 봤을 때 저 사람이 일이 진짜 괜찮은 것 같아. 아, 이 일은 돈을 벌 수 있을 것 같아. 내가 제만큼은 못 벌어도 제가 하는 거에 한 70%는 따라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면 그냥 합니다. 일단 해봐요. 왜냐면 해봐야지 답이 나오거든. 이 남자분들 일하려고 하면서 제일 문제점이 뭐냐면 잔고를 겁나 때린다는 거지. 취직 준비하시려는 분들 이 추석 지나고 이제 또 직장 알아보고 뭐 이렇게 준비하실 거 아닙니까? 우리 구독자 친구분들도 다 그럴 거고 다 좋은데 잔골 때리지 마세요. 그리고 일의 강도를 따지지 마시고 내가 하고 싶으면 일단 그 일을 하세요. 해봐야 돼. 그 일을 해보고 나서 돈을 따지는 거지. 아무리 내가 일을 잘하고 내가 무슨 뭐 그러니까 택배로 얘기를 하면 내가 생수 배송 아무리 뭐 잘하고 뭐 어떻게 할 수 있을 것 같아도 처음에 일 안 줍니다. 처음엔 무조건 70개 80개야. 70개 80개 해보고 그 다음 100개 200개 가고 이렇게 가는 거지. 순서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조급하게 생각을 해도 이 뭐든지 이 순서대로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안 돼. 세상 이치가 다 내 뜻대로 되지가 않습니다. 저도 제 식대로 했으면 제가 생각하는 대로 다 됐으면 아 저도 부자 됐겠죠. 안 돼요. 그리고 진짜 자기한테 4대 자기한테 맞는 일이 있습니다. 이 일이 남이 봤을 때는 막말로 막 존나 막 한심하고 더럽고 막 빙신 같고 진짜 너 왜 이거 하냐 막 이렇게 할 수 있어.
그런 말을 막 나한테 할 수 있어. 갑자기 뭐 잘하던 사업 때려치고 너 왜 생수 배송하냐고. 아직도 저도 그래. 저한테도 그래요. 근데 저 연락 안 하는 사람들은 전 아직도 뭐 에어컨 하는 줄 알지 생수 배송하는 줄 몰라요. 근데 저는 이게 맞아요. 좋아. 대면 안 해도 되고 영업 안 해도 되고 스트레스 안 받아도 되고 일은 항상 있고 일이 양이 많고 적음을 떠나서 일이 항상 있잖아. 그만큼 행복한 게 어딨어. 내가 또 하는 만큼 돈 벌어. 내가 더 열심히 많이 하고 싶으면 부탁해서 조금 더 가져갈 수도 있고. 뭐 도대체 문제가 없잖아요. 얼마나 좋아. 근데 남이 봤을 때는 그냥 물 들고 나르니까 그냥 아유. 특히 이제 엘리베이터 타면은 뭐 이렇게 뭐 아줌마 아저씨들 오지랖 넓은 아줌마 아저씨들이죠. 젊었을 때 이거 한번 몸 상해 막 이런 거. 뭐 물론 걱정이 돼서 얘기하는 걸 수도 있지만 그냥 그런 소리 듣기 싫습니다. 괜히 싫어. 나는 멀쩡한데. 그러니까 그렇게가 좀 이렇게 생각을 좀 바꿔야 됩니다. 자기한테 맞는 일을 찾으면 먼저 그 일을 해보는 게 제일 맞아요. 저도 이 일을 하기 전에 원래 하던 일이 있잖아요. 에어컨을 했잖아요. 제가 망설였던 건 그거예요. 그러니까 망설인 게 아니고 시간이 걸렸던 거는 에어컨을 완전히 싸그리 다 정리를 해야 되는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는 거야, 진짜. 그게 힘들었어요. 저는 이렇게 정 띄는 작업을 잘합니다. 그 에어컨 그래서 안 해야지 하고 그냥 에어컨 그냥 정 띄어버리려고 공구 보고 막 기계 보고 이러면 내가 미련 남을까 봐 다 띄어버리려고 그때 당시에는 그랬습니다. 그래서 진짜 몇백만 원어치 제가 뭐 한번 말씀을 드렸었지만 몇백만 원어치 장비를 처음 하시는 초보 기사님한테 100만 원에 받고 다 줘버렸어요. 잘 되시라고 사업 잘 되시고 나중에 잘 되시면 성공하시면 나가서 저 고기나 한번 사달라고. 그분 진짜 고마워하시면서 그냥 갖고 갔거든. 근데 이거 하면서 제가 다시 투자하려고 그 에어컨 장비를 줬던 걸 엄청나게 후회를 했죠. 그리고 같이 하는 형님한테 장비 진짜 쓰시던 거 제가 얻어갖고 와서 다시 하고. 그러니까 세상 길을 모르는 겁니다. 근데 저는 이렇게 뭐 물건이든 옷이든 뭐든 쟁여놓는 스타일이 아니라 그냥 다 정리를 해야 되는 스타일. 이걸 하려면 이걸 정리해놓고 이걸 하는 거지. 이거 하고 저거 하고 그러진 않는데. 근데 성격이 이제 바뀌나 봅니다. 근데 그 돈을 벌어야겠다는 거에 이제 딱 제가 중심을 딱 두니까 투잡이 되더라고요. 할 수 있게 되더라고요. 배달도 하고 에어컨도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했는데 계획을 짜서 해보니까 되더라고요. 돈을 버니까. 여름 때 그래도 에어컨 해서 괜찮았습니다. 나름대로 뭐 괜찮았는데 지금 이제 한 겨울 12월까지는 거의 이제 에어컨이 없죠. 근데 냉난방기가 이제 12월이나 11월 정도 돼야지 이제 주문이 슬슬 들어오는데 그때 이제 주문 들어오기 시작하면 또 이제 제가 일하는 모습도 보여드리겠죠. 그 전까지는. 그래서 아무튼 장고 너무 이렇게 때리지 마시고요. 직장을 구하려고 이거를 하시든 저걸 하시든 힘든 일 안 하려고 하시면 절대 못 하고요. 또. 젊은 친구들 요새 힘든 일 안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은데 백수가 엄청 많은 것 같아요.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그리고 뭐 이거는 어떤 한 특화된 어떻게 보면 직업이긴 하지만 나쁘지 않습니다. 돈 벌려고 하는 사람이 빚도 없고 나는 돈 벌고 싶다 한번 부딪혀보고 싶다 하는 사람은 진짜로 해볼 만한 직업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요. 그리고 뭐 이거 해서 뭐 어디 뭐가 아프다 뭐가 잘못됐다 몸이 안 좋다 그거는 그냥 내가 봤을 때는 제 기준만 얘기하는 거예요. 그건 자기 관리 못해서 그런 거예요. 진짜
그분이 아마 그렇게 말하는 분이 저보다 개수도 더 많이 못 칠 것이고 저보다 운동도 안 할 것이고 투잡도 안 할 것이에요. 제가 봤을 때. 근데 저는 일 끝나면 무조건 운동 갑니다. 8시든 9시든 운동 가요. 가서 운동을 하는 게 아니고 운동을 하죠. 조금 하는데 보통 마사지를 해서 몸을 푸는 위주의 재활을 많이 하는 거지. 꼭 가서 뭐 역기 들고 덤벨 들고 바벨 들고 그런 거 안 해요. 그러면서 내 몸 관리를 내가 하는 겁니다. 진짜 몸 관리 해야죠. 그래야 이 일을 할 수 있으니까. 몸 관리를 해도 이렇게 어? 팔꿈치가 아프고 막 그런단 말이에요. 근데 하다 못해 몸 관리 1도 안 하시는 분들이 생수하면서 그렇게 몸이 아프다 그러면서 이거는 몸 상하는 일이야 그렇게 말하실 거예요. 그거는 제가 봤을 땐 잘못된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뭔가 말을 하기 전에는 일단은 좀 내가 이게 하는 말이 진짜 남한테 말할 때는 좀 맞는지 진짜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얘기하는 것도 좀 필요해요. 진짜 이게 기준이라는 게 다 틀리잖아요. 진짜 그러니까 저도 기준 있고 그 사람도 기준이 있지만 그 사람 기준에 몸상해라고 말을 하지만 제가 봤을 때는 그 사람은 몸상하게 일을 하는 거거든요. 관리도 안 해. 어? 담배도 피워. 술도 먹어. 근데 저는 관리해. 술도 안 먹고 담배도 안 피워. 거기서부터 벌써 차이가 갭 차이가 확 나잖아. 그러니까 제가 잘났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일을 하려고 하신다고 생각을 하시면 마음가짐과 몸 가짐을 다 바꾸시라고. 정말 그게 좋습니다. 건강하게 살면서 건강한 정신으로 진짜. 그리고 강한 책임감을 또 가지고. 책임감이 없으면 할 수 없는 일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제가 이 새벽에 이렇게 나오셔갖고 일하는 우리 기사님들 너무 존경하고 진짜 좋아하고 하는 게 한 분 한 분 뭐 성격이 더럽고 나쁘고 뭐 얍삽하고 그럴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 새벽에 나와서 이렇게 일한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멋집니까? 다 어느 한 가정의 가장이고 가정의 가장이고 누구의 자식이고 아버지고 아들이고 다 그런 분들인데 집에서는 다 귀한 자식이고 근데 나와서 이렇게 새벽에 열심히 일하시는 모습들 보면 정말 저는 좋아요. 그분들이 그래서 싫은 사람은 없어요. 악마 같은 새끼 가끔 있는 거 빼고는요. 그래서 오늘 결론은 이제 시간이 또 지났습니다. 이제 3시 36분인데 명절 이제 잘 보내시고 명절 보내고 나서 취직 준비 하시는 분들 돈 보고 따라가지 마시고요. 자기가 하고자 하는 일이 뭔지 일단 캐치를 정확하게 하셔서 그 분야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하시고 그리고 딱 마음가짐을 딱 잡고 일을 해보세요. 일은요 일단 부딪혀 봐야지 알 수 있는 겁니다. 돈은요 일을 해보면 답이 나옵니다. 옆에서 뭐 유튜버로 뭐 누가 뭐 어디서 뭐 한 달에 뭐 광고로 500만원 뭐 말 같지도 않은 소리 다 믿지 마시고 그냥 직접 해보세요. 부딪히는 사람만이 답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나 오늘 왜 이래. 아, 요새 자꾸 이렇게 뭐 이렇게 또 재밌게 하고 뭐 운동 영상도 찍은 했는데 또 잔소리 컨텐츠 한참 안 했잖아요. 그래서 한번 또 했습니다. 나보다 고참이나 연세 많으신 분들은 그냥 웃으면서 들으시고 45세 이하 나보다 어린 친구나 동갑자리 분들은 일 안 하시고 계신다면 이거 보고 일하십시오. 그리고 생수 배송 나쁘지 않습니다. 항상 말씀드리지만 아직까지 사람이 하는 직업 중에 1톤 트럭 갖고 하는 직업 중에 그래도 제일 고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일 중에 몇 안 되는 직업이에요. 그런 일 하려면 올바른 정신과 건강한 육체를 만들어야겠죠. 그러면 추석 연휴 맛있는 거 많이 드시고 몸 튼튼 정신 튼튼 하셔가지고 식구들하고 재밌게 잘 지내다가 스트레스 너무 받지 마시고
시작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좋아요, 구독 눌러주셔서 항상 감사드리고요. 구독자분도 이제 진짜 이제 구독자 어느 조금만 지나면 진짜 금방 1000분 될 것 같아요. 야, 그래서 재밌게 뭐 조금 더 이렇게 실시간으로 이렇게 일하는 그런 소통도 할 수 있고 뭐 재밌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항상 꾸준히 정진하는 모습, 열심히 하는 모습 보여드리면서 어쩌야 이만 가보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여러분.